스타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스타 타임라인. 오늘의 주인공은 여배우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연기파 국민 배우, 그리고 남자 배우들이 가장 연기하고 싶은 배우, 바로 하지원 씨입니다. 최근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에서 세월이 무색한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설렘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 연기를 선보이면서 또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녀의 또 다른 이면 궁금하시죠? 스타 타임라인에서 하지원 편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배우들의 배우, 여자 배우는 물론 남자 배우들도 워너비이자 이상형으로 꼽는 배우 하지원. 너무 기분 좋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조인성, 강동원, 권상우, 이승기 등 그녀와 호흡을 맞췄던 네버가 하는 남자 배우들 또한 하지원을 이상형으로 꼽기에 마다하지 않을 정도. 남자들은 모두가 연기하고 싶어하는 여배우 1위잖아요, 1위.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대중성, 연기력, 흥행 파워가 가장 높은 여자 중한 명이자 다양한 캐릭터의 소화력과 액션 연기까지 가능한 광활한 연기력의 스펙트럼을 지녔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평범해 보이면서도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매력이 살아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하지원 씨의 연기의 폭이 굉장히 넓죠. 하지만 실제 그녀의 모습은 되게 여려요. 착하고 되게 여려요. 그리고 너무 그냥 이 사람이 스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로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많이 자극시켜주는. 정말 그 소녀 감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살 정도로 소녀 감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액션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평상시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세요. 이제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모습이 스태프들을 다좀 반하게 만들었던. 당차 보이고 완벽할 것만 같던 그녀. 알고 보니 소녀 감성 풍부한 연약한 여자였다. 연예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어깨 힘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 누구한테도 진짜 항상 친절하고 존댓말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스태프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제 하지원 씨가 이것만큼은 최고다 하는 점이 있다면? 근성 최고. 제가 매번 작품 할 때마다 배워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정. 스타 타임라인 배우 하지원. 열정 그 자체인 우리 시대의 젊은 명배우. 그녀의 모든 매력을 만나보자. 제가 지금까지 한 역할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이지 않을까. 요즘은 거의 매일 심쿵심쿵 하면서 설레이는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어서. 심쿵심쿵한 요즘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으로 돌아온 로커퀸 하지원. 여고생부터 30대 커리어우먼까지 폭넓은 그런 변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에서 아마 하지원 씨처럼 이렇게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30대 연기자는 드문 것 같습니다. 34살에 매력적인 골드미스 분위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연기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웠어요. 감동스러울 정도로 정말 뭐 연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너무 좋았거든요. 대세남 이진욱마저 홀린 마성의 매력력. 액션을 버리고 편안함을 입은 듯한 그녀. 옆집 언니처럼 친근하고 친구 누나처럼 털털해졌다. 하재현 씨가 성격이 좀 어떤가요? 지금 너 사실 오하나 역할이랑 딱 똑같아요. 일할 때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철두철미한 구석이 있고, 평상시에는 살짝 사랑스럽고 살짝 이렇게 2%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친근하고 좀 그런 캐릭터. 저는 오하나 보면서 너 사실 보면서 지원이 평상시 모습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한때는 섹시 퀸이었고 또 한때는 액션 전문 여배우로서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라고 불리며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던 하지원. 1997년 KBS 신세대 보고 수학여행으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와 영화로 꾸준히 변신에 성공했던 그녀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2003년 만난 드라마 다무에 이어서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 제일 중요한 건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말 부산에 사는 그런 횟집 주인처럼 보일지.
그리고 30%대 시청률로 전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시크릿 가든까지. 명품 연기력의 배우 하지원은 부동의 대중성과 흥행 스타로서의 힘까지 갖게 된다. 특히 그녀의 필모그래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배우로서는 쉽지 않았을 액션 연기의 연이은 도전이었으니. 사실 제가 꾀를 못 부려요, 성격상. 그래서 실제 저희 촬영할 때 무술 감독님께서 저한테 철녀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1번가의 기적, 다모, 시크릿 가든 등에서 함께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무술 감독 정두홍. 그는 하지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배우라고 말한다. 유독 하지원 씨를 인정하셨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해보면서 얻은 평가예요. 뭐 감성뿐만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담력 또한 뛰어나서 액션 배우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갖췄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오롯이 캐릭터로 살아나는 하지원. 연기에서만큼은 몸을 사리지 않는 독종. 일명 악바리로도 불리는데. 하지원은 독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게을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액션은 되게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나 육체적 피로도가 굉장히 더 가중되거든요. 액션을 촬영할 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 그 촬영 컷 하면 쓰러질 것 같이 간이 아파지다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생기 있는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얘 이렇게 힘들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있지? 되게 감동받아요, 저는. 어저께도 밤새고 11시에 촬영이 끝났어요. 그리고 화보 촬영은 오후 3시,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정말 흐트러짐이 없어. 같이 방송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매 순간마다 그 몰입도가 정말 너무 대단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복서부터 여고생, 노처녀 등 배역을 가리지 않고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연기자 하지원. 그녀가 지난 봄 생애 첫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내밀어 큰 화제가 됐는데. 지원 씨 사람들이 지원 씨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로 생각해요라고 첫 미팅 때 얘기했거든요. 그 매력이 우리 프로그램에도 계속 그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한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지원 씨는 그 얘기를 듣고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사실 뭐 리얼리티나 예능 이런 분야가 본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같이 했던 스태프들 모두 다 입을 모았던 게 아, 좀 정말 대단하구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지원을 꾸밈없이 보여주며 또 다른 매력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하지원 씨는 가장 큰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하지원 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뭐든지 열심히 하는 배우이고 그런 모습을 그동안 10년이 넘게 보여줬던 배우인데 그리고 저도 이걸 이 프로그램 할 때 캐스팅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런 밖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하지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치하는 게 되게 반전인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일치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런가 하면 방송 중 자신만의 동안 비결인 허니 레몬 소주의 레시피를 공개하며 소탈한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사시 촬영하기 전에 되게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해서 최측근 스태프들이랑 같이 집에서 지원이네 집에서 바베큐 파티 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뭐 아버님이 막 고기 구워주시고 어머님이 막 직접 담근 김치 넣고 언니랑 고고 거기에 나왔을 때 막 레몬 소주 비법 알려줬잖아요. 그 소주 엄청 마셨어요 같이. 레몬 소주 많이 먹어갖고 피부가 이렇게 좋은가? 거기 집에 가갖고 바베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가족들이 어머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레몬을 막 땡으로 막 먹어요. 그리고 그 레몬 그 재워놓은 물 뭐 모든 거에 레몬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지원 씨 취하면은 좀 어떤가요? 더 귀여워져요. 애교가 많아지죠? 애교도 많고 귀여워지고 막 사랑스러워. 여자가 많아. 평소엔 참 사랑스러운 그녀. 하지만 연기에서만큼은 배우로서는
너무나 철저한 그녀. 그 사람이 되어 사는 것. 내 연기는 그게 전부였다고 말하는 그녀. 하지원 씨는 앞으로 10년 정도 지금까지 보여줘온 연기에서 어떤 캐릭터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여배우고요. 제가 어떤 액션 작품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지원 씨를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액션 작품을 한다면 당신과 꼭 하고 싶다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뜨거운 열정으로 주흥무장한 하지원의 연기 인생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도 충분히 빛이 나는 멋진 그녀 하지원. 그의 깊은 내공이 빛나는 매 순간을 늘 응원하고 기대합니다.